안녕, EBS 친구들. 육상의 지배자. 그리고 하늘의 지배자. 이번엔 바다의 지배자. 중생대 바다의 지배자 해양 파충류. 목마른 박쥐들이 물을 찾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박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매서운 눈. 바로 악어입니다.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 끝. 악어는 이렇게 배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악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했던 중생대 바다의 사냥꾼. 해양 파충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던 악어가 먹잇감을 포착하고 사냥하는 모습.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악어와 거북은 공룡이 살던 중생대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대 악어 가운데는 몸 길이가 18m, 몸무게가 10톤이 넘는 것도 있었죠. 이야, 정말 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해양 파충류는 이런 악어부터 거북까지 수많은 계통의 파충류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양한 해양 파충류들의 터전이었던 고대 바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바닷속은 진기한 생명체들로 가득 찼다. 긴 척수와 무시무시한 가시,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바다 생물들이 나타난 것이다. 날개를 펄럭이며 헤엄치는 아노말로카리스. 몸길이 1m가 넘는 무서운 포식자였다. 그런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엄지 손가락만한 피카이아. 그런가 하면 지느러미가 없어서 수영 실력이 형편없었던 아란다스 피스도 있었고, 턱과 이빨이 발달한 사냥꾼 유스트노프테론도 있었다. 힘센 지느러미를 뽐내며 자유롭게 바다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꼭 오늘날 상어 같다. 하지만 그런 유스트노프테론도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몸길이 6m가 넘는 강력한 포식자 둔 클레오스 테우스에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 바다. 이 속에서 누군가는 다른 살길을 찾아 진화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대로 사라졌다. 상어, 고래, 악어, 거북만이 바다의 생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의 바다에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예,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공룡의 세계처럼 진화와 멸종을 거듭하면서 말입니다. 중생대 해양파충류, 일단 좀 더 알고 가자. 첫 번째, 수정룡. 네 개의 다리가 커다란 지느러미로 변했다. 물 밖에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쉰다. 두 번째,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류.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세 번째는 악어류. 오늘날 엘리게이터의 친척벌. 덩치는 크고 힘은 훨씬 강했다. 야, 역시 소문이 진짜였네요. 다들 생긴 것도 그렇고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크고 무서운 녀석들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어룡화석인데요. 에? 뭐 물고기를 닮아서 어룡인가요? 그렇습니다. 몸집이 물고기와 비슷하죠. 또 한편으로는 돌고래와 고래 비슷하기도 합니다. 몸에 비해서 눈이 커가지고요. 캄캄한 바닷속에서도 먹잇감을 쉽게 찾았을 겁니다. 정말 이거 다양한 해양 파충류들이 바닷속에 살았었네요. 해양 파충류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모두 육상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간 녀석들이란 겁니다. 왜?
육지에서 바다로 이사를 간 거라고요? 오늘날 고래 조상들도 육지에서 왔다. 작지만 완벽한 형태를 갖춘 다리. 약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도루도는 어류와는 전혀 다른 수영법을 갖고 있다. 마치 육상 동물들이 척추를 이용해 달리는 것처럼 헤엄을 친 것. 약 5천만 년 전 파키스탄의 바닷가. 늑대를 닮은 반수생 동물 파키세투스도 먹이가 풍부하고 경쟁자가 없던 바다로 간다. 물 속에서 살기 위해 땅 위를 걷던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필요 없는 뒷다리는 작아지고, 꼬리는 오리발 형태로 변했으며, 숨쉬기 쉽게 콧구멍은 정수리로 이동했다. 그렇게 그들은 바다에 적응하며 살게 됐다. 그러니까 중생대 해양 파충류들의 선조들도 육지에서 바다로 왔다는 거잖아요. 왜 육지에서 바다로 갔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중생대 바다의 노토사우루스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노토사우루스 나와주세요. 약 2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1천만 년 전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 살던 노토사우루스. 몸 길이 약 7m에 몸무게는 약 1.4톤인데 물갈 키가 달린 5개의 발가락과 긴 꼬리로 헤엄을 치며 살았다. 아, 노토사우루스 들립니까? 아, 이 먼 바다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갈 키를 보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간 게 분명한데 왜 갔습니까? 왜 가긴요. 친구들이 바다가 살기 좋다고 했어요. 애들 키우기도 바다가 널찍하니 좋을 것 같고 먹을 것도 많아서 갔습니다. 네? 친구가 가니까 따라갔다고요? 아니 그럼 친구 따라간 겁니까? 아, 노토사우루스. 아, 이거 바닷가가 멀어서 그런지 잘 안 들리네요.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 끝난 다음에도 바닷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장룡과 어룡이 살아남았는데요. 특히 강력한 턱의 힘 때문에 바닷속의 괴물로 불리던 해양 파충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약 1억 5,570만 년 전에서 1억 4,700만 년 전에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살았던 플리오사우루스. 몸 길이는 무려 13m에 몸무게는 8톤, 무는 힘이 티라노사우루스의 3배가 넘는 16톤이라고 알려져 있다. 훈케이의 무는 힘이 티라노사우루스의 4배. 야, 한번 물리면 갈기갈기 찢겠는데요. 예, 어쨌든 지구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난폭한 포식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중생대의 마지막 백악기. 백악기의 바다로. 백악기는 어땠나요? 네, 쥐라기에 번성했던 어룡이 쇠퇴하고 백악기에는 바다도마뱀이 등장했습니다. 바다도마뱀.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는 누구죠? 약 8,050만 년 전에 살았던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주로 미국에서 발견된다. 몸 길이 약 10.3m, 몸무게는 2.2톤이다. 목 길이만 7m가 넘는데 이런 두 개의 목뼈로 이루어져 있다. 아, 그 목 엄청 긴 사우루스? 그 엘라스모사우루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긴 목을 꼬리라고 생각하고 짧은 꼬리를 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개 골을 꼬리 위에 얹혀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됐죠. 그만큼 목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약 8,650만 년 전에서 7,500만 년 전에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딜로사우루스. 몸 길이는 약 14m, 몸무게는 7톤인데 두개골의 길이만 2m가 넘는다. 딜로사우루스를 업그레이드 해본 연구원이 있습니다. 응? 이영우 연구원. 수평을 쉽게 이루기 위하고 그런 다음에 훨씬 더 물의 저항을 쉽게 덜 받기 위해 가시를 그려 넣어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니까 진짜 중생대 바다를 보고 온 느낌이네요. 네, 공룡들에 비해서 사실 해양파충류는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죠.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육지 최강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나 점박이에게는 엄마를 죽인 원수다. 엄마가 내가 네 맘 알지. 네 맘 안다. 그래. 아 그래도 네 원수는 죽었잖아. 그냥 잊어. 응? 잊어. 천박아 잊어. 작거나 크거나 순하거나 무섭거나 많은 생명체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바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다로 가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바다 생물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좀 더 바다를 사랑합시다. 중생대 바다의 지배자 해양파충류, 진정한 최강자는 바로 그들이었다. 왜 나만 따라다녀? 시끄러 죽겠다. 따라다녀! 시끄러 죽겠다!